임자. 임자. 정미. 정미. 을사. 을사. 무인. 곤명입니다. 이대원이고요. 병호.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병자. 42대원에 가 있고요. 네. 임자생이면 지금 나이가 49세인가요? 네, 49세. 거의 부부간인데요. 네. 네. 부부간인데, 43인가? 아, 애들 다 키워놓고 그때 국어 행정직을 해가지고, 학교가 해가지고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휴직 중이에요. 자, 이사주는 자, 저기 정인 하부대에서 예, 재생이 남았으니까 선택을 했네요. 남은 거 떠나서 남은 미월이기 때문에 화왕지질이기 때문에 미토로 기운을 못 잡고 정화로 잡아야 돼요. 정화로. 예, 예. 식신격에 식신격에 예. 정인하고 합을 했죠. 예. 자, 식신격에 합을 해도 괜찮은 게 정간하고 합을 하고. 네. 양간일 경우에. 예. 네. 그 다음에 음간일 경우는 인성하고 합을 하면 성격이다. 네. 자, 남은 게 뭐가 남아도 상관없어. 네. 좋다겠죠. 네. 아, 부자사주. 예. 네. 근데 정간하고 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정인하고 합을 하면 좀 더, 도친 게 질긴 하지만. 네. 사주는 성격 됐어요. 만약에 합이 풀렸을 때는 뭐? 풀려도 임수가 정화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네. 풀리면 또 무토가 지켜져. 재성이 있어. 개수가 날라와서 들어와서 정화를 때리고 들어오면 무토가 무기합으로 또 잡아줘. 네. 또 임수가 들어와서 임수는 정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부부지야.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풀려도 임수는 개수를 정화를 건드리지 못해요. 아, 풀려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인사일이, 형사일이 작용하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왜? 화왕지지. 인사형은? 네. 화가 강할 때 작용하거든요. 네. 화가 강할 때. 네. 그러면 이 미월이면 얼마나 화왕지지래요? 그렇죠. 제일 더울 때가 사실은 미월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형사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가 강해지는 운이 들어오면, 네. 이 사람은 형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운도 풀려도 예. 상관없는 거예요. 풀려도 종화가 살아있잖아. 예. 병만 살아있으면 쉽지 않고 그저 기격은. 네. 거기다가 인성이 조후를 겸하고 있네요. 그렇지. 어, 조후도 겸하고 이런 놈도 개수가 와서 정화를 날릴 것 같지만 이때도 괜찮아요. 조용신이라고. 네. 그래서 식신격에 식신격의 성격 요인 중에, 갑을목 일간이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화가 치열하면, 인성을 용신한다고 그랬어. 예. 그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좋은 거예요. 좋고 써야죠. 예, 좋고 써야 되죠. 근데 아까 전 선생님 뭐 안 좋다고 하신 거는? 뭐 원래 고설식이 따르지. 지금 인사연설 아니 그러니까 직장 근무를 잠시 휴직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네. 안 좋으셔가지고 작년에 또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안 좋으셔. 네. 네. 작년에? 네네. 네. 개운으로는 인목 개운도 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개운 역할을 그렇지. 평생 간다고 작년에 휴직했어요? 네 지금 휴직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 입사한다. 뭐 그런 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자기도 피곤하니까, 공무원들은 휴직해도 더 덕직하고 하니까. 그게 임목 들어와서. 임목 들어오면 이제 화가 강해지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임자 여기서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주고 있어도 워낙 가왕지질이라 그렇게 봐야 돼요.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자수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어찌됐든 유여지됐든 일찍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행사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주들은 누구나 을사 일지궁이 상관이거든요. 네. 남편을 밀어내요. 그래서 부부가의 부부 관계는 별로지. 썩 좋은 편이 안 돼요. 상사의 상관을 그 두 개의 작용하는 거. 그렇지. 부부 관계는 뭐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사주는 무관 사주예요. 무관이죠. 좀 그러면은 이해하고 뭐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또.